한번 봐요. 법률 사실이요. 근데 법률 사실을 보기 전에 뭘 보냐? 법률 요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법률 요건은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에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뭐가 있다? 법률에 뭐가 있어?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서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겠죠. 법률 효과가 있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은 뭐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법률 행위는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개가 비교가 되니까. 그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계약이 있고 여기 합동 행위가 있죠. 여러분 합동 행위를 뭐라고 한다? 사단 법인 설립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합동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없다는 말이 뭐죠? 백발처 통정 허위 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우리가 124조 보면 대리에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쌍방을 대리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사단법에는 상대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는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 보면 단독행위하고 뭐가 있다? 계약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죠.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 아닌 것은 뭘 물어봐? 계약을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 모의고사 나왔죠.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럼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채무 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뭐가 있어?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철회가 있고요.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 해지가 이렇게 있죠. 상대방 있는 없는 것은요, 유원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점유권에 뭐가 있다? 포기 이렇게 있죠. 이것을 상대방 없는 이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은? 있느냐 아닌 것은? 그러면 뭘 찾아? 없는 걸 찾으면 되죠. 있느냐 아닌 것? 없는 걸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아? 계약을 찾죠. 계약.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여기는 단독행위인데 여기는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나오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유증이라고 있네요. 유증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요, 해제가 있는 해제.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 뭐가 있다? 면제가 있네요. 면제. 면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일방행위라고 얘기하죠. 일방행위 이렇게요. 그런데 계약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비슷한데 유증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다? 증여죠. 증여. 증여. 해제하고 비슷한 게 뭐다? 합의해제 이렇게요. 합의해제 이렇게요. 면제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다? 면제. 우리가 면제하는 것은 돈 갚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어? 다른 말로 건데 저희 채무 내가 죠 채무 인수라고 하는 채무 인수. 일방행위인데 이것은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약.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계약. 언제나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이고 이것은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면 이런 강의노트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단독행위를 볼 때 무조건 보면 안 되고 단독행위와 비교되는 계약이 무엇인가. 만약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이 말이 나오면 상대방 있는을 읽을 때는 항상 이것이 뭐하고 비교된다? 없는 것과 비교되는 이걸 알고 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뭐냐? 법률 규정은 부당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가 있고요. 이건 뭐다?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에요. 뭐라 나온다? 이런 봐봐요. 여기 이제 법률요건이죠. 법률요건은 두 가지를 합해서 법률요건이죠. 그러니까요,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과
법률에 규정에 한 법률 요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법률 효과는 결과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원인이 아닌 것은, 즉 요건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 효과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 효과는 뭐다? 등기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것, 뭘 찾으라? 법률의 규정을 찾으라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전체가 뭐다?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효과 등기 청구권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는 또 단독과 계약이 있어.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법률 요건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요, 잠깐 어디를 보시냐? 강의 노트요. 거기 보면, 자, 2페이지요. 단독행위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단독행위로 나와 있어요? 그 단독행위 보면 뭐라 나왔죠?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것을 암기를 먼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 없는 것,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원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채무 면제나 유언이나 유증이나 상대방의 동의에서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돼 있죠.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를 다 안꺼버리면,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뭐라 한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하고, 이 일방적,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 하나죠.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단독행위는 원칙이요. 원칙적으로 뭐를 할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붙일 수 있죠. 상대방이 뭐라거나, 상대방의 뭐가 있어? 동의가 있거나,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채무 면제, 돈을 깎아주니까 좋잖아요. 알죠?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어디서 주로 나오죠? 이건 어디서 나와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어디서 나와? 무권 대리에서 나오죠.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본인이 추인을 할 때는 상대 뭐죠? 조건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할 때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조건을 붙였다는 이런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된다?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되죠. 자, 두 번째는 어디가 있냐? 수익의 의사 표시죠. 수익자가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표시한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수익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안 돼. 그런데 뭐가 있으면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도 두 가지죠. 하나는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수익의 의사 표시,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때도 낙약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 여기서 의사표시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의사를 표시하려면 뭘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뭐하고?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명시적 또는 어떻게? 묵시적으로 해야 되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죠. 알고는 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추인을 할 때는 내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알면서 우리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합의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추인도 의사표시죠. 추인할 때는 내가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벗어나서 내가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고 해야 돼? 알고서 해야지. 알고. 모르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여기 의사표시는 네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민법총칙첨부서 보면 추인권이 있죠.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해제권이 있고요. 해제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요. 수익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말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추인 여부는요. 무권들에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죠.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추인을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인 거지라고. 왜? 추인을 하려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해제할 거요 말 거요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거절한다.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예약은 효력을 말한다.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단들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성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물론 대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양도다, 상속이다, 가등기다,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런 것은 이때 형성권은 뭘 얘기하느냐? 이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그 수익의 의사 표시가 형성권이죠. 그 수익의 의사 표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해제권 형성권이죠. 해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어디서 해서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죠. 법률 관계가 어떻게 한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그다음을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뒤에가 무슨 말이 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청구권. 여기서 청구권이 있죠. 여기도 뭐가 있다? 청구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있다? 매수가 있다. 매수. 그 다음에 분할이 있다. 분할. 뭐가 있다? 증감이 있다. 증감. 그 다음에 소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뒤에는 다 뭐라고 되어있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는 말씀은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이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에 형성권이 아닌 게 뭐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 수급인. 수급인의, 수급인이 뭐라고 한다? 뭐죠? 도급인한테 내가 당신 집을 수리해서 돈 받을 게 10만 원이 있으니까 그 10만 원을 주기 싫으면 당신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달라. 그래서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권. 저당권 설정이죠. 청구 앞에 뭐가 있어?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뭐라고 됐다? 설정이라고 돼. 설정. 우리 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가 되냐? 우리가 이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미리 뭘 해야 된다? 갱신을 청구해야 돼.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다? 갱신이란 말이죠. 갱신. 청구 앞에 갱신이 있죠.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 소멸이란 말을 쓰면 형성권인데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다겠다. 뭐가 있다? 유치권이다. 유치권에서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은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돼야 돼? 형성권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형성권이 아니고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유치권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얘기하고 그럼 여기 청구권 있죠? 청구권 있고 여기 형성권이 이렇게 있죠. 청구권, 형성권. 그러면 청구권은 뭐다? 먼저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요. 이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아무 말 없으면 원래 소멸시효는요 1년짜리 있고요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20년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20년, 채권은 일반 채권은 10년, 5년짜리는 여러분요 세금 낼 때 세금 아니죠? 그다음에 조세 채권 같은 거죠. 3년짜리 있고 1년, 3년짜리면 도급은 3년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좀 술 마시고 먹는 거
의식주에 관한 거, 그건 1년짜리야, 1년.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네 번째, 소멸시효는 중단하고 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중단이나 정지, 소멸시효가 중간에. 그것은요, 소멸시효는 뭐냐? 그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반드시. 알겠죠? 이렇게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요, 형성권은마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이요. 그럼 형성권은 뭐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10년이 되는 것이고, 형성권은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고, 그래서 당사자가 입증하는데 형성권을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기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런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 등기 청구는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뭐를 해서 인도받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그래서 말한다 중단 또는 정지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제측기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무조건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무조건. 내가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무슨 판결이죠? 여기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판결. 판결이 딱 나오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형성 판결은 판결만 있으면 바로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성 판결 중에서도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진다?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그러면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다시 해야 돼. 조정이 성립되면 등기를 해야 돼. 형성 판결은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 확정 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돼.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면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돼.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 다른 말로 단독행위라고 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그런데 여기서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채권자 취소권이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권인데 의사표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뭐로 한다? 소송으로만 해. 소송.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하고 의사표시를 절대는 못해요.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죠. 이중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하고 통정허위표시.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요. 이렇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형성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방적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 그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해. 자, 두 번째는 법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이죠? 두 개.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이죠. 그냥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130조에서부터 135조까지 계약의 무권대리예요. 계약의 무권대리 우리가요 130조에서 135조까지요. 그런데 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136조요. 그런데 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3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단독행위에 관한 무권대리도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요 법에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에 준용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말이 없으면 단독은 의사표시가 한 개이고 계약은 두 개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냐면
단독행위하고 뭐가 있다 이렇게 계약이 있잖아요. 단독행위로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이 계약으로 할 수 있는가? 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뭐다? 해, 제, 권이잖아요. 계약은 뭐다? 계약은 하, 미, 해, 제 이렇게 합의해제, 합의해제 이렇게. 여기는 해제권은 단독이잖아요. 여기는 합의해제, 합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할 수도 있다?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단독행위하는 것이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 우리 이제 법률 사실에 관한 것을 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전부 다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용태하고 뭐로 나눠진다? 사건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용태는 뭐다? 정신작용이고 사건은 뭐다? 정신작용이 아닌 것이다. 항상 비교되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뭐다? 시간의 경과 시간. 시간 그래서 취득시효, 소멸시효, 시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당이득이라든가 부당이득. 그 다음에 이거 출생. 출생하고 사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사건이다. 이 말이죠. 사건이다. 사람의 정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용태는 뭐가 있다? 용태는 외부적 용태죠. 우리가 정신 상태의 그 정신 작용을 외부로 나타내니까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또 내부적 용태가 있어. 이 내부적 용태는 단어 다 볼 필요 없고 선의하고 악의만 알면 돼. 우리 민법에서 선의는 뭐뭐를 모른다는 것이고 악의는 뭐뭐를 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와 악의를 뭐라 한다? 내부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외부적 용태는 행위라고 하죠. 행위는 뭐가 있다? 적법 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 위법 행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행위하고 위법 행위가 있어요. 위법 행위는 뭐가 있죠? 그럼 위법 행위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 여기 뭐가 있어?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 행위를 위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적법 행위는 또 뭐가 있다? 적법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방금 우리가 봤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 행위 중에서도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란 거예요. 법률 행위가 법률 사실이 아니고 법률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단독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계약이 있고 합동 행위가 있죠?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여기는요 추인이 있고 뭐가 있고? 철회가 있고 면제가 있고 뭐가 있고 상계가 있고 법정 대리에 뭐가 있어 동의가 있고 이런 취소가 있고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다. 상대방 없는 것은 유언하고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 정도만. 그래서요 이 전부 다를 앞에서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의사표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가 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법률적 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법률적 행위다.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안 돼.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뭐란다?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의사표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가 아닌 것 뭘 물어봐?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봐? 의사표시. 이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표현행위가 있고 표현행위, 표현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 이렇게 했죠. 그럼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여기 혼합 사실행위 두 가지가 있죠.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 있고 발명. 혼합 사실은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모조물 선점, 물건의 인도 이렇게 있죠. 이 사실행위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가 인정되지 않죠.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 사실행위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표현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표현 대리에서 투자 상담사 기억 안 나요? 투자 상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사실행위는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돼.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옆집의 논을 우리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사원위치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어. 이 감정의 표시 중에 뭐가 있어? 용서가 있어. 용서는 대리가 안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대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 거를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뒤가 뭐가 있다? 최고하고 거절. 그 다음에 여기는 통지하고 승인하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 이것을 우리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도 다 글자들이 다 두 단어씩이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거절 이렇게.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 아닌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두 개가 비교되잖아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를 묻는 것이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헷갈리는 거. 여기는요 분명히 비슷한데 아닌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준법률행위 또는요 여기 의사표시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 대리권 수여예요.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잖아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대리권을 뭐 했다? 대리권 수여의 뭐다? 표시란 말이 붙으면 표시는 뭐다? 표시는 알린다는 말이에요. 알린다는 말이 뭐다? 통지라는 말. 통지,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요 여기 보면 소멸시효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있어. 채무승인, 승인이죠. 승인. 승인 그러면 뭐다? 준법률행위죠. 알겠죠? 관념의 통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다?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완성 후, 완성 후 채무승인이에요. 채무승인. 이것은 승인인데 의사표시. 왜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승인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돈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데 돈을 갚아줘.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준법률행위 뭐냐? 채무 이행의 청구요. 채무 이행을 청구하죠? 그러면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독촉이란 말이에요. 채무 이행의 독촉. 독촉을 다른 말을 뭐란다? 이것을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란 말은 없어도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가 된 것이 있죠. 그 말은 뭐다? 채무이행의 청구, 채무이행의 독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보면요, 여기는 의사표시인 것이 있단 말이죠. 뭐다? 청약에 대한 승낙. 우리가요 승인이나 승낙 그런 뭐죠? 의사표시다,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죠. 간통상이니까 관념의 통지죠. 그런데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러면 승낙,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 승낙도 뭐다? 의사표시. 청약에 대한 승낙은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준법률행위고 어떤 경우는 뭐다?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구별해가지고, 특히 대리권 수여표시는 관념의 통지이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예요. 알죠? 의사표시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온다. 채무이행의 청구. 채무이행의 청구는 돈을 갚아라. 채무이행의 독촉. 다른 말로 뭐다? 최고다. 최고. 그것을 뭘 얘기한다?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2페이지 맨 왼쪽 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3페이지에 문제 한번 봐봐. 3페이지 문제 1번 다 풀었던 건데요,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봐? 의사표시를 물어. 의사표시. 그러면 1번 봐봐. A가 B와 4가 백상자의 매매에 대한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죠. 1번이 정답이죠. 2번은요 맨 끝에 법정대리에게 뭐한다? 촉구를 뭐한다? 최고죠. 최고. 3번은요 맨 끝에 통지. 4번은 맨 끝에요 승낙연착의 통지. 5번은 맨 끝에요 최고. 최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최고는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그 다음에 통지는 뭐다? 간념의 통지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가 다 뭐다? 준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그럼 뭐다? 증여. 증여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 증여는 계약이에요. 반대에 의해서 유원은 뭐다? 유원은 상대방 없는이고, 재단법인 상대방 없는이고,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이죠. 맨 끝에 뭐가 있다? 취소. 취소는 뭐다? 상대방 있는.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4페이지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